주머니 안에 1, 2, 3, 4, 5, 6이야? 네. 자, 그랬는데 A 더하기 B는 C 더하기 ED 얘를 만족하는 ABCD 순서상 개수 구하란다. 가자. 어떻게 하면 돼요? 기준을 세워요. 기준을 세워요. 1을 넣은 거 A 더하기 자, 그래서 A 더하기 B가 뭐인 거? 1. 아, 2라는 거. 2부터. 2는 안 되잖아. C 더하기 ED가 최소 3이니까. 네. 맞아? 3부터. 그 다음에 4인 거. 5인 거, 6인 거. 인정? 네.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7인 거, 8인 거, 9인 거, 10인 거. 이렇게 가요? 네. 맞아, 안 맞아? A 더하기 B가 3인 거 몇 개 있어? 2, 3, 4, 5. 맞아? 네. 6, 5, 4, 3, 2, 1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건 뭔지 알지? 네. 주사위. 주사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눈의 합이. 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몇 개? 두 개요. 한 개? 한 개요. 이렇게 몇 개? 두 개요. 이렇게 몇 개? 쓰리 개. 세 개. 이게 뭔지 알지? 네. 나올 수 있는 가짓수, 그죠? 네. 이게 다섯 개. 이게 여섯 개라고, 그지? 그럼 이제 여기서 C 더하기 2D가 3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얘는 4, 얘는 5, 얘는 6. 그지? 네. 그럼 C 더하기 2D가 3인 거 한 가지 있어요? 네. 4인 것도 한 가지 있어요? 네. 5인 건 두 가지 있어요? 네. 6인 것도 두 가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C 더하기 2D가 5인 거? 7인 거죠? 8인 거? 9인 거? 10인 거, 11인 거, 12인 거. 그죠? 여기는 D가 1, 2, 세 가지. 1, 2, 3 가능해요? 네. 세 가지. 여기는 D가 1, 2, 3 가능해요? 세 가지. 세 가지. 여기가 네 가지. D가 네 가지. 1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D가 1. 아, D가 1 안 가능하죠? 디가 1 안 가능하죠? 네. 네. 그러니 D가 2, 3, 4까지 가능하니까 또 세 가지죠? 네. 얘는 D가 1 안 가능하죠? 네. 2 가능해요? 네. 우와. 2, 3, 4까지 가능하네? 네. 얘도 세 가지죠. 얘한테 1 불가능하죠? 2는? 2도 불가능하네? 네. 그럼 3, 4, 5니까 얘도 세 가지죠. 네. 얘도 3, 4, 5니까 얘도 세 가지예요. 인정해요, 안 해요? 네. 이것도 조심하세요. 먼심? 조심. 조심. 알겠어? 그래서 여기 몇 가지? 6, 3, 18. 맞아? 네. 5, 3, 15. 4, 3, 12. 이렇게 다 곱해서 다 더하면 되겠어, 이제? 네. 브라보. 뭐라고? 브라보. 이번 주 일요일 날 바보스 인증 모의고사 보러 학원 오세요. 네. 이런 날이요. 몇 시에요? 네. 노 타임. 10시부터 시작해. 네, 노 타임. 10시부터. 뭐, 못 오면 어떡해요? 못 오면 맞아요. 어? 모르겠습니다. 네, 월요일 날 학원 일찍 와서 보셔도 돼요. 주중에. 월요일이요. 네. 저번처럼 막 일주일 있다 늦게 보면은요 아예 빵점 처리하겠어요. 네. 알겠죠. 화요일까지 마무리 지세요. 여기는 어디? 이번 시험 공이에요. 네. 네. 저 근데 시간이 진짜 없네요. 어? 시간이 진짜 없어? 네. 빵빵하면 해야 되겠네. 일 월화 중에 뭐 아니 화요일 일찍 오면 되잖아. 화요일 날 아 이제 빨리 일찍 오면. 아, 그 다음에 여학생이 이웃하지 말래요? 5팩 곱하기 4피 3 하면 돼요? 네. 자, 여학생이 이웃하지 말래니까 이웃해도 되는 남학생 먼저 5명 배열해요. 5명 배열하죠? 네. 그럼 5팩이죠? 네. 4피 3 아니네? 6피 3이죠? 네. 인정해야 하네. 네. 인정? 네. 이 차를, 이 둘의 차죠? 이 둘의 차를 N팩 곱하기 N으로 표현하리지? 네. 그럼 빼면 되잖아. 맞냐? 네. 그러면 쟤는 6 곱하기 6팩이에요? 네.
얘는 654니까 654죠? 네. 요렇게 묶어버리면 6팩이에요? 네. 20이죠? 네. 20 곱하기 6팩이에요? 네. 그럼 14 곱하기 6팩이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은 14는 2 곱하기 7. 7이에요 또? 네. 이렇게 묶어버리면 2 곱하기 7팩이에요? 네. 인정? 네. 오케이. 42번. 몇 번? 42번. 42번. 자, 어느 영화관에서 의자 몇 개? 10개가 있는데 몇 마리가 왔는데요? 4명이 이웃하지 말래죠. 네. 그럼 이웃해도 되는 의자 몇 개를? 6개를 또 깔죠. 깔아버려. 이게 나왔는데요. 어디? 그 비어있는 의자는 이웃한 거로 친다 안 친다 이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뭔 소리예요? 사람이 안 된 조건이잖아. 사람만 이유 나가면 되잖아. 여자가 이유 나가면 되잖아. 다른 문제에서 조건이 나왔는데. 어, 남자 조건이 나왔어요? 나도 본 적이 없는데. 아, 근데 이거 하나 떼어져 있으면 이유 탄 건지 안 이유 큰 건지. 단 하나 떼어 있을 거예요. 이유 타다 보는 것들 이상한데. 그 이유 탄 보는 게 이상한데. 신경질이야. 오케이 좋아. 그래, 난 좋다고. 이유 탄다 뭐라 했어? 나 좋다고 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맞아 안 맞아? 예.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예. 맞죠? 그러면 의자 들고 있으라 그랬지? 예. 들어가래요. 그래놓고 요 사이에 들어가면 돼요? 예. 일곱 개. 그러면 7시4 이러시면 되겠어? 아니죠? 7시4 이러면 돼요? 배열해야 되는 거니까? 예. 이해돼? 예. 근데 여기 있는 문제를 읽어보면 네 명이 두 명도 이웃하지 않게 앉으라 그랬으니까 의자에 대한 단서는 없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의자가 이웃을 여기서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나열이 돼 있는데. 네, 그건 지금 문제는 이래잖아. 왜 그래? 이해돼 안 돼요? 네. 알겠죠? 네. 네. 근데 저렇게 사고하는 게 되게 바람직한 사고예요. 그렇죠. 알겠죠? 이 예전에 있던 문제들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게 좋은 거라고. 예. 알겠어요? 예. 어?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 또 바로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이제 안 방이야? 다리가 아픈 거랑 미친 생각 삐딱한 거랑 무슨 관계 있는데? 상관. 그지? 내가 생각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어? 예의 없는 거! 예의 없는 거! 똑바로 다음부터? 거짓말 했어? 예의 없는 거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자, 선생님이 다른 거는 화 안 낸다 했어 분명히, 그죠? 네, 맞죠. 버릇없이 물다 잘못 걸리면 죽어요 그냥. 예, 그래. 자, 그 다음에 그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먼저 문제를 풀었는데 이거랑 이거랑 같은 문제 같은데 시골에 왜 풀이가 달라? 알겠어? 이런 생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럼 저번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볼까? 근데 이 생각이 훈련을 통해서 너네들이 돼야 돼, 점점. 선생님도 처음엔 안 됐어, 그게. 알겠어요? 나도 이 문제랑 이 문제랑 비교가 안 됐었다고 초반에는. 네. 알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비교가 가능하게 시작을 해요. 그건 계속 너네가 사고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야 수학 잘해요. 선생님이 계속 할 때 내가 너네랑 다른 풀이가 있으면 계속 하라 그러잖아. 그리고 내가 니네가 하는 질문을 절대 막질 않지. 네. 이해돼? 왜냐면 학생들도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 솔직히 아까 주원이가 건드려줘가지고 나도 그 풀이 알고 있거든. 근데 생각을 못했을 뿐인 거야. 그런 거로 인해서 얘가 그거 건드려줘서 니네 하나 더 배운 거잖아. 더 쉬운 풀이. 되게 좋다고 그런 거.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니네 생각을 가감없이 얘기해. 문제에 대해서 상관없으니까. 알겠죠? 네. 되게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 거는요. 설령 그게 족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지라도 괜찮다고. 알겠지? 네. 엄청 좋은 거야. 엄청. 그리고 친구들끼리 이렇게 뭐 쉬는 시간에 모르는 문제 있으면 서로 설명해 주는 거 있죠? 네. 엄청 좋은 거예요. 네. 알겠어요? 네. 왜냐면, 너 봐봐라. 내가 얘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내가 푸는 거랑은요, 차원이 달라요. 실제로요. 선생님 제자들 중에는 내 조교하는 새끼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내 조교하면서 이 새끼들은 재수하는 새끼들도 있어요, 갑자기. 왜? 아니 수학을 이제 조교를 하게 되면 뭐 해야 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고3 애들 설명해주게 되면 킬러부터 지혜들 설명해줘야 될 거 아니야? 바꿔서 질문하게 되면 맞잖아. 그러니까 조교들이 뭐예요? 다 공부를 하고 들어갈 거 아니야? 설명을 하기 위한 공부를 하고 들어가요. 맞아 안 맞아?
그러면서 지네들이 몰랐던 것들을 깨우치기 시작을 해요. 어, 이 새끼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떡하지? 예전에 당연시 넘어갔던 것들이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리고 아이들도 뭐해? 그런 질문을 날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니까. 그렇지 않아? 그러면 신뢰도 엄청나게 좋아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모르는 거 있으면 친구들끼리 이렇게 사고 한 것도 물어보고 설명해주고 되게 좋아요 여러분. 알겠죠? 네. 여러분 되게 좋고. 그리고 또 명심해야 될 거, 과제를 정말 대충 해버릇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너네들한테 따로 요구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 공부를 더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 문제집을 한 번 더 풀어. 이 새끼 나 이렇게 읽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 네. 너네 오답 한 거를 갖다가 모아두고 계속 봐요라고 난 요구한 적도 없어요. 내가 하는 것만 잘 복습하라고. 할 때만 잘 복습하라고. 그러면 반복은 누가 시켜준다고 그랬어? 내가 시켜준다고 그랬잖아. 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렇게만 하시라고. 그러면 수학 성적 오른다고. 한순간에는 못 올라도 결국 올라요. 알겠어? 네. 여기서 선생님이 딱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수학적으로 감각이 있다고 느낀 친구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는 몇은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없어요. 근데 그걸 노력으로 극복하실 수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선생님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에 네 번째 그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공부를 못하는 건 이해를 주겠는데 노력 안 하는 건 이해 못한다고. 노력하면 내가 방법을 다 찾아준다니까 되게끔. 그지? 그래서 그걸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내가 공부 쪽으로 머리가 좋았어? 선생님이? 아까 어떤 새끼가 와가지고 성공관대학교 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서 존나 힘들지만 이러더만. 어? 존나 쉬웠어 내 입장에서. 나는 공부를 훨씬 잘했으니까. 어? 근데 선생님은 성대를 가기 위해서, 내가 의사가 원래 꿈이었잖아. 의대를 가기 위해서 미친 듯이 공부를 했는데 나는 공부 쪽으로 타고난 새끼가 아니야. 노력으로 공부를 한 새끼예요. 노력으로 정말 무식하게. 그럼 나중에 왜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걸 충분히 고민하면서 나는 방법적인 걸 찾아 들어가서 공부를 했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정말 공부를 잘했어 만약에. 근데 학생 자기 자신이 자녀가 공부를 못해. 그럼 부모님이 그 자녀를 1도 이해를 못해요. 왜? 부모님은 그냥 하니까 됐거든. 맞아? 근데 선생님처럼 공부를 정말 못하다가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그 과정을 다 알지. 이럴 수도 있구나. 그지 않아? 그래서 너네들에 대한 이해도가 내가 되게 넓은 거예요, 부모님들보다. 또 공부를 못하신 부모님들은 자녀 공부를 해라 해라 라고만 얘기하지 어떻게 해라 또 방법은 안 알려주시잖아. 그지 않아? 너네 나랑 처음부터 공부했던 친구들은 내가 계속 방법을 제시해주지. 항상 방법을 제시해줬어요. 어? 심지어 계산 실수조차도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된다고 방법을 알려주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성실함만 갖고 계시면 돼요. 알겠어? 네. 수학의 천재도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성실함만 가지고 계세요.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네, 최선을 다해서. 자, 이거 이해했지? 네. 아. 예. 자, 그리고 40도와. 자, 국어는 몇 교시? 4, 5, 6교시에 안 되죠? 예. 수학은? 4, 6교시. 영어는? 5도 다 가능하네. 그 다음에 사회는? 1, 3. 과학은? 2, 3. 영어는? 아니죠. 한문? 2, 3. 그러면 여기서 딱 읽으면 여기 보이지 않아? 네. 1교시 뭐? 사회. 1교시 사회일 수밖에 없네. 네. 2, 3, 4, 5, 6이죠. 네. 그럼 여기는 과학 아니면 한문 아니야? 네. 그러면 두 가지 있네. 네. 경우를 발생시켰죠. 네. 실전 케이스로 바꾸라고. 네. 실전 네. 케이스로. 그럼 여기 과학, 한문 이렇게 써도 되지 이제? 네. 그러면 4, 5, 6교시네. 네. 그러면 이제 이거 남은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수학 갖고 하면 되겠네. 네. 여기가 수학이야.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국어는 5, 6 두 가지야? 네. 여기가 수학이야? 그럼 국어는 4, 5 두 가지야? 네. 그럼 여기 네 가지 있네? 하나 더 있어. 맞아 안 맞아? 네. 그러면 그냥 8가지 아니야? 네.
인정해야 해. 네. 간단한 문제네. 네. 이해하죠? 네. 그 다음에 51번. 알파벳 몇 개? 그렇죠. 알파벳 6개를 일렬로 나열한대, 얘들아. 알파벳 6개를 일렬로 나열한대요. 이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있으래. 알파벳 6개죠? 여기에 적어도 하나 모음이 있으래지? 네. 적어도 모음이 하나 있으래. 그럼 하나 이상 아니야? 네. 그러면 봐봐. 모무, 모자, 자모 가능한 거죠? 네. 그러면 자자가 네. 더 경우가 적잖아. 네. 그럼 전체에서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자자 빼면 돼요? 네. 그럼 전체 6팩이야 일단? 네. 자음 수를 N개라고 그러자? 네. 그러면 NP이야 여기? 네. 그리고 몇 팩? 4팩이야? 네. 이거 뺀 게 얼마면 돼요? 432. 432개면 돼요? 네. 계산하면 되겠죠 여러분? 네. 이해돼 안 돼? 그냥 이 값이 얼마인지를 먼저 찾으세요. 그냥 이거 풀지 말고. 이 값이 얼마인지, 그냥 이 값이 X라고 놓고 저 값이 얼마인지 먼저 찾으세요. 네. 그럼 얘는 연속된 두 개의 곱일 거라고 분명히. 네. 이해 돼야 안 돼요? 네. 알겠지? 네. 알겠으세요? 네.